이거 이거는 제가 캠페인을 보면 경기도의 의장이 공무직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직 교사들에 대해서 곶감이 있었는지 금요일 조퇴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네. 그래서 그거 알아서 뭐하고 당신이 우리 그거 조사해서 연감 확보해 줄 거예요? 연감 확보해 줄 목적이 아니면 왜 조사하려는 거예요? 불순한 목적은 그래서 거꾸로 제가 역으로 제가 제안해서 저는 그 학교폭력 때문에 교육청으로 파견되고 이래서 교육부에도 도비 지게 있는 분들 또 교장 교원들 한 150분 정도 네트워크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 차라리 교사들한테 자꾸 눈치 주지 말고 금요일 오후 영가 범위에서 그냥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조퇴시켜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 방에 올렸더니 저도 찬성합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단톡방 9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느 교장 선생님이 찬성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얘기에도 지탄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